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릴 신호 파크입니다. 오늘은 섬일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향수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향수를 만들기 전에 경건한 마음과 깨끗한 차림새로 향수를 만들 준비합니다. 우선 특별한 향수를 제작하기 위해 무게를 잴수 있도록 저울을 준비합니다. 저울을 작동시키고 저울에 비커를 준비합니다. 이번 향수는 두 가지를 섞어 만들 계획이어서 다양한 원료를 이용해 두 가지 형태의 서로 성이 다른 향수를 만들 겁니다. 먼저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비커에 채워줄 겁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사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태극 문양은 음인 파랑 부분과 양의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태극의 파랑 부분인 음에 해당하는 베이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물에는 녹지 않는 지용성 색소를 준비해서 비커에 계량하고 오일에 넣은 후에 잘 섞어줄 겁니다. 태극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기인 무국에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음과 양이 생겨나 서로 분화하면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음과 양이 분화하기 전 합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극의 빨간 부분인 양에 해당하는 베이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수용성 염료를 녹일 계획인데, 이 염료는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정제수를 용매로 사용하여 잘 섞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예민한 기를 파는 듯이 조심스럽게 염료를 계량해주고 잘 섞어줄 겁니다. 태극기의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여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향수를 만들 때는 에탄올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충분하게 에탄올을 준비하기 위해 비커에 넉넉하게 닫아둡니다. 참고로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네. 작고 귀여운 비커에 준비를 해둔 에탄올을 조심스럽게 계량해 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빨간 염료를 넣어 색깔을 맞추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물을 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태극의 음과 양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향수 베이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향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기를 만들 준비를 해줍니다. 몇 가지 미리 생각해 놓은 향료들을 준비했지만, 여기서 한번더 조향할 향료들을 뽑아줄 겁니다. 태극 문양의 음인 파란 부분은 마치 시리고 슬픈 느낌이 담겨진 소금기가 없는 푸른 바다와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독립운동가 분들을 떠올리며 향기를 조향할 계획입니다. 양인 빨간 부분은 정열과 애국심을 상징하고 붉게 물들어 있는 태양의 하늘과 민족의 피로 물든 태극기를 품에 안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하며 향기를 조향했습니다. 음에 해당하는 부분은 12가지의 향기를 선택하였고,
양에 해당하는 부분은 6가지의 향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죄향을 할 때는 정밀저울을 사용합니다. 소수점 작은 차이로 향기의 이미지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정밀저울을 준비하고 선택한 향료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비율로 죄향을 하며 두 가지 향기를 만듭니다.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죄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조심성도 많고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죄향을 잘하는 편이지만 향료를 자주 엎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요. 나머지 조향도 완벽하게 끝내줍니다. 만들어진 향기가 잘 만들어졌는지 시향 테스트를 진행하여 확인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수를 해줍니다. 집에 가면 로또를 사볼 계획입니다. 향기는 제가 생각한 이미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향수를 만들어주기 위해 잘 섞어줄 수 있는 교반기를 준비합니다. 윈드밀을 칠 수 있는 비보이 같은 녀석을 넣어주고 향료를 섞어줍니다. 향료를 넣게 되면 잠시 뿌연 상태가 되는데 가용화를 진행하면 다시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오일 향수는 가용화가 아닌 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가용화를 하지 않고 향료를 잘 섞어주어 혼합을 시켜줍니다. 두 가지 태극의 음과 양에 해당하는 서로 상이 다른 향수를 완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향수를 넣어줄 둥근 향수병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넣기 전에 향수를 만들면서 들어간 이물질이나 미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와 실린지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 작업을 해주어 깨끗하고 투명한 향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주사기는 언제 봐도 무섭네요. 앙츠.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이제 태극기 향수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바로 3D펜. 이 아니고 정확하게 용량을 주입할 수 있는 전동 피펫을 이용합니다. 사실 저는 산하고님 팬입니다. 같이 작업을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준비한 향수병에 태극의 음 부분을 조심스럽게 아래부터 채워줄 겁니다. 그 위로는 양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조심스럽게 채워줍니다. 서로 다른 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섞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분리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태극기 향수의 내용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분사구를 조심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닫아주면
3.1절 기념 향수로 만든 태극기 완성입니다. 태극기 향수는 하나의 용기에 세 가지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사용하면 태극 아래 은부분에 향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수를 살짝 기울여 사용하면 태극의 윗부분인 향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흔들어 사용해주면 음과 향이 혼합된 향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섞인 상태는 태극기의 의미인 우주를 상징하고 냄새 또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위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대한민국은 언제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 생명이 태어나고 꽃이 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과 슬픔에도 항상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현재 2021년에도 많은 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위인이 될 수 있고 이 슬픔도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태극기 향수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